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련수의 순입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분들, 여러분들은 닭튀김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살 때도 뭐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립다 그리워. 일본도요, 카라하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죠? 카라하게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본식 닭튀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간장하고 뭐 술하고 미림하고 이렇게 절여가지고 튀기는 건데,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전분가루를 해가지고 좀 얇게 튀기는 그런 방식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그 후라이드 그러면 조금 양념이 좀 이렇게 두껍게 붙어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맛있잖아요. 근데 일본 가라아게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아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가라아게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혹시 후라이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양념치킨도 마찬가지지만 남잖아요 여러분. 그 남는 거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보통? 요거는 안 남나? 다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남았을 경우를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만들 요리는 뭐냐면은, 남은 닭튀김을 가지고 활용하는 빵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제나 제 훈이한 제 영상을 쭉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뭡니까 여러분, 탄수화물 왕 아닙니까? 굉장히 댓글에 많이 탄수화물 왕이라는 이제 댓글도 자주 달리는데, 그만큼 밥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빵을 그렇게 그다지 많이 먹진 않아요. 하지만 요거는 하나 영상을 꾸며두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 켰는데요. 왜냐면은 여러분, 삿포로, 제가 사는 이 홋카이도, 이 북해도, 이 지역에는 굉장히 빵집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그 서민 쪽으로 굉장히 인기 많은 빵집이 하나 있어요. 그 동굴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이 점포가 몇 개 될 텐데 아마 전국적으로 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동굴이라는 빵집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유명한 빵이 몇 개 있는데, 제일 인지도가 높은 게 뭐냐면, 여기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거는 치쿠아 빵이라고, 그 오뎅 있잖아요 여러분, 구멍 뚫린 오뎅, 그 오뎅 안에다가 참치 캔, 그 참치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빵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빵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오늘은 요거를 할 게 아니고, 요 뒤에 보면은 타르타르 소스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 요거, 카라아게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닭튀김이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요거 샌드위치라고 맞나? 요거, 요걸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요거는 만들어 보지 않아가지고 좀 비스무리하게 더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시간 나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요것도 꾸며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요. 네, 지금 보여드렸듯이 가라아게로 만드는 빵이에요 그냥. 요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재료 뭐 진짜 심플하니까요 그냥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가시죠. 자 여러분,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재료 보여드릴게요. 오늘 메인이 되는 거 요거 가라아게, 제가 어제 튀겨놓고 남아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보관한 거거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빵이 좀 더 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작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두 개 만들 건데, 왜냐면 하나면 좀 적잖아요 그쵸, 양이 아무리 그래도. 요 하나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아주 심플한 재료를 가지고만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요거 하나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요쪽은 짠 요쪽, 저도 요거 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제 스스로도 요거 제가 만든 스케모노입니다. 오이 스케모노 영상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뭘까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 그리고 요거는, 요 가라아게도 제 영상 있으니까요 참고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간이, 간 자체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연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꼭 여기 없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 같은 거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바로 스타트. 아 그리고 여러분 요거 설명 안 드렸네. 요거 상추에요 상추. 여러분들 요거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 이파리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이파리 이런 거 드시면 돼요. 저는 상추 있으니까 상추 넣을게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야채를 썰기 전에 그 소스를 만들게요. 원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 타르타르 소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쉽게 그런 거 뭐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바로 쉽게 만드는 법, 요거 돈가스 소스 있으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요 겨자 넣을게요. 겨자 그 다음에 마요네즈. 대충 분량은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뚝딱 뭐 요거 감으로 만듭니다. 감으로 이렇게 대충 넣고, 요것도 뭐 요것만 해도 맛있죠 그쵸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리고 카라시, 애들 좋아하는 그 뭐야 케찹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케찹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요거 있어가지고 요걸로 할게요.
그리고 가라아게 자체에 맛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충해준다는 그런 느낌. 약간 농후한 맛을 이렇게 이런 느낌. 아우 맛있다 맛있어. 그냥 이대로만 해도 맛있어요. 자, 자 그럼 야채 썰게요. 이렇게 양파 그리고 두 번째 샌드위치 요거 스케모노를 넣으면 어떤 맛일까요 여러분? 처음이네요 이런 거 해보는 거. 너무 많나? 짠.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죠. 다 아시나 요거? 요건 카만베르 치즈라고 그래가지고 카만베르 치즈를 한국말로 카만베르라고 그랬네. 잘 모르겠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치즈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요런 건 아무래도 조금 들어가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거는 제가 스모크한 거예요. 스모크 보세요. 스모크. 그래서 어우 향이 장난 아닙니다. 스모크 치즈 요거 요걸 또 넣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 저도 처음이라 그래서 야 원가 비싸겠다 이렇게 해서 팔면 한 3개만. 자 그리고 요거 카라아게는 조금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커요. 빵이 좀 작아가지고. 그리고 요거 식었으니까 여러분 요거는 살짝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잘라야 되나? 이렇게 잘라. 어 무슨 햄 같아요. 그쵸 이렇게 보니까 차슈 같기도 하고. 많이 안 들어가니까 적당량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당량. 또 욕심쟁이 욕심 부리지 말고. 자 그럼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렌즈에다가. 자 그럼 여러분 재료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요 안에다 느낌하면 되죠. 자 상추를 먼저 빵이 작다 작어. 아 진짜 좀 이렇게 눌러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과연 여러분 맛이 어떨까요 이거. 여러분도 상상하시면서 보셔야 돼.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카라아게를 카라아게 좀 더 크게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아니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 너무 커도 또 일단 요거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전 넣고. 얘는 여러분 토마토 안 넣을게요. 토마토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이것저것 넣는 것보다는 심플하게 요거하고 오이 오이 맛을 좀 즐기고 싶으니까 오이하고 치즈가 또 포인트죠 여러분. 포인트 야 진짜 이런거 만들기 힘드네. 그래서 큐리를 이렇게 해서 일단 이런식으로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아까 만든거 뿌릴게요. 자 요건 요런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쪽은요 저거를 안하고 왜냐면 치즈가 들어가니까 마요네즈 안 넣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카라시
겨자하고 그 다음에 돈가스 소스만 살짝 뿌릴게요. 이거 빵 쪽에다 조금만, 너무 많이 좀 또 매우니까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잠깐만, 아 요것도 또 괜찮겠다. 요것도 이대로. 야 빵 이게 이렇게 벌어지네. 오 진짜 이거 비주얼도 괜찮다. 처음 만들어 봤는데 괜찮은데 그런 느낌. 자 그럼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먹을게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야 요거 만들어 놓으니까 좀 커요. 네, 요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요거, 여러분, 콜라. 역시 콜라죠, 이런 건 또. 야, 자, 가겠습니다. 아, 요쪽부터 먹을게요, 요거. 여러분들이 꼭 따라 하셔야 될 거. 어? 야. 야, 이건 이만 쳐야 돼. 맛있어, 맛있어. 굿입니다, 진짜. 야. 야, 진짜 맛있어. 요거. 꼭 가세요 여러분들. 요거 애들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카라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겨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매콤해요. 그래서 애들 먹을 거면은 그 뺏는 게 좋을 거예요. 매콤하고 그 양파도 여기 약간 매콤한 게, 야 이게 딱 좋다. 야 팔아도 돼, 팔아도 돼 이거. 야 샌드위치 전문점을 할까? 야 진짜 이거. 그리고 가라아게 닭 자체에 간이 배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라아게 맛있잖아요? 그 맛이에요. 그 맛. 야. 맛있다, 맛있어, 진짜. 야, 겨자하고, 아우, 매워. 겨자를 좀 많이 넣었나? 아, 맛있다, 근데 매콤한 게 맛있어요. 야, 이거 대성공이다. 대성공. 콜라고 딱이네 진짜. 이거는요 요거 먹어보니까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맛있고 일반적인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동굴이라는 그 가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게. 근데 맛 표현하기가 되게 힘든 게 그냥 맛있어요 진짜로. 뭔가 그 이게 맛있고 저게 맛있고 이런 것보다는 누구나 그 좋아할 만한 그 마요네즈하고 돈가스 소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이 조금 강한 건 있어요. 조금 강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전체적으로 맛있다 뭐 이런 느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그 데리야끼 같은 거 먹으면은 왜 그렇잖아요. 맛이 좀 그 단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도 뭔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맛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오히려 저는 요쪽이 조금 신경이 쓰이네. 요쪽. 야, 이게 스모크 향이 납니다. 순지 향이 나. 자. 야. 좋아. 야. 미쳤다, 미쳤어. 야, 여러분,
요쪽이 일반적으로 맛있는 그런 맛이었다면 요거는요 조금 고급화된 그런 느낌 나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게에서 먹는 그런 맛, 가게보다 어떻게 보면 요런 맛이 있나? 야 이거 진짜 샌드위치 전문점이 되겠다. 그래서 굳이 가라기가 아니더라도 뭐 햄이라든가 이런 거 해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요쪽은 솔직히 그 가라기 맛이 많이 나는 것보다는 그 스모크 향 있잖아요. 그게 확 나고 그다음에 치즈가 아무래도 그 농후하기 때문에 이 카만베르가 그 맛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잠시 봐, 오이가 어디 갔냐? 오이가 어디 갔어? 야, 치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오이가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존재감이 없어졌어. 그냥 아삭아삭한 맛은 있어요. 아삭아삭한 게 식감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특게 먹는 거 아니고 그냥 일반 오이를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식감이, 왜냐면 넣어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 치즈랑 식감이 정반대잖아요.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반면에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약간 아삭아삭한 맛. 그래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데는 이런 오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이거 근데. 야, 스모크 새로운 발견. 아, 잘 먹었다.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잘 먹었습니다. 배불러. 밥은 제가 많이 먹을 수 있어도 빵은 많이 못 먹겠네. 하여튼 여러분, 요거 요쪽은 못하더라도 요쪽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리고 닭튀김 같은 그런 거 남은 거 있으면은 꼭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